오늘의 게임은 악성 코드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키자마자 이 화면이었거든요. 받은 편지함 돕다. 안녕하세요. 쇼핑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내 컴퓨터에 광고 플래그인이 번들로 제공됩니다. 설치를 건너뛰는 방법을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은 소프트웨어 설치 패키지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친구들을 위해 20달러의 보상을 준비했습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이 마법사는 컴퓨터에 도그하우스 월드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누르세요.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이거는 이거에 대한 법적 계약입니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일부 어쩌합니다. 소프트웨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저작권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습니다. 백업 사본 어쩌고저쩌고 할수 있습니다. 권리별로 합니다. 다음. 이거 근데 그건 거 같거든요? 약간 그 체크 잘못해가지고 툴바 같은 거 깔리는 거 막으라는 거 같은데 그냥 눌렀을 때 다음 활성화되면은 하고 활성화 안 되면은 누르고 하면 됨. 그냥 다음 활성화되는 최소 조건으로만 하면 됨.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꺼도 되잖아요? 멋지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톰 씨? 이런 거 일단 걸으면 돼요. 톰에게, 괜찮으세요? 시간 해적들이 당신의 재산을 훔쳤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했다. 최근 해적단에 속한 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왜곡되어 왔습니다. 과거에 속한 것은 미래에 나타나고 미래에 속한 것은 과거에 나타납니다. 엉망이에요. 당신의 시간에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이 일정 금액을 동봉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제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임 파일럿? 이렇게 돈을 동봉할 수가 있는 건가? 실내 변기 뭐야? 리리! 오! 플러그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그냥 받아지는 거네? 돕다. 내가 이거 도와준 거잖아. 고마워, 바보야. 시간여행 안전인식이 너무 낫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간여행을 이용하여 시간은행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산을 약탈했습니다. 재미있게 보내세요. 아, 이거에서 당해가지고 내가 저게 된 거야? 그래서 괜찮냐고 하고서는 그런 거구나. 아. 친애하는 톰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시간여행 서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행의 시간은 1999년 4월 1일입니다. 왕복 여행 요금은 30만 달러예요. 아, 이거를 이제 갚아야 되는 거네. 시간의 적당히 기승을 부리면서 약탈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어느 순간 변칙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적당히 활동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여행자들은 여행을 연기하거나 여행 중에 건강관리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해주세요. 그 귀하의 계좌가 방금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0.2. 와, 이거 내 금액을 얘가 다 빼간 거네. 고마워, 바보. 이 사람이 다 빼간 거네. 밥대령이. 그럼 얘는 받아도 되겠는데? 지금 다본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 삭제하고.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 파일, 편집, 아무것도 안 되고, 환경. 얘도 안 되고, 한국말. 다안 되는데? 내가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 봐. 이거 도와달라 했으니까 도와줘 봅시다. 드와프 뷰티.
시간이 지났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한 뷰티 및 드레싱 가이드는 다음 것 같습니다. 눌러. 다음.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스트레이지 관리부유 이거 뭐 눌러야지 다음 되니까 누르고요. 고속 다운로드 필요 없어! 보안가드 필요 없어! 검사하지 않은 필요 없어! 잠깐만, 검사하지 않음? 검사하지 않음이면 좋은 거 아닌가? 아비나가 뭐지? 컴퓨터 취약점 수정. 지금 유튜브를 사용하여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필요 없어. 얘는 눌러야지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얘도 보안가드 설치를 취소합니다잖아.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제공되어 설치하는 것을 막 방지하려면 고속 다운로더를 사용하세요. 고속 다운로더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 이것도 말장난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 마치다. 오! 오! 아니, 이렇게 해서 30만 달러 언제 모아! 삭제. 삭제. 선생님,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빵집 견습생입니다. 친절한 사장님께서 제 여동생과 그 아이들, 그리고 제가 춥고 배고프지 않도록 빵 굽는 일을 주셨습니다. 빵 굽는 법을 처음 배우는데 엉망이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온라인에서 빵 굽는 법을 가르쳐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에는 수많은 악성 소프트웨어가 번들로 포함되어 강제로 설치되어 상사의 컴퓨터가 막히고 폭발하게 됩니다. 번들 설치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얘를 밑에다 깔아놔야겠다. 저거 버튼하면 나가진다. 장난스러운 보라색 달, 실시간 날씨 정보, 정크 클리너. 귀하의 지원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필요 없어. 성공적으로 설치했으면 미식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잉! 아, 100달러! 좋아, 좋아. 톰, 이제 당신의 재능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당신은 인터넷의 목가적 시대에 속하지 않은, 무슨 말이야, 이게? 많은 정크 소프트웨어와 번들 설치가 등장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시간의 적단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모든 것, 시공간, 원인과 결과, 지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부 시간 여행자들은 기원전 1000년이 넘는 표트르 대제와 15세기 런던에서 람세스 2세를 만났다고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일까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번들 설치에 속수무책이었지만 스팸에 둘러싸인 우리 시대에서 온 여러분은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묶음 설치로 고민하는 분들을 돕기 위해 전문 지식을 활용한다면 시간 여행사의 왕복 여행비를 지불할 만큼의 돈을 벌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맙소사, 저 형편없는 여행사는 그저 갈취만 하고 있는 셈이에요. 우리 모두는 귀하의 곧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제리. 그래. 높다! 우리 강아지와 나는 약간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좀 해피한 부분을 틀어볼까요? 너무, 너무 상큼하지 않아? 미스터리한 걸 틀어야 되나? 그냥 해봅시다. 저는 리동빈이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귀여운 녀석이고 똑똑하고 활기차고 약간 물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물렸지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놀다가 물어도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저는 강아지에게 잘 대해주고 강아지도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반려동물 사진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찾았고 바로 매료되었습니다. 강아지와 제 삶을 공유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단점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마다 귀찮은 번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다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하는겨? 그게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나? 큐트팻 설치를 시작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설치. 애완동물 벽지, 건강관리 지식, 애완동물 정보.
오잉. 귀여운 애완동물 부족. 멋지다. 오잉? 네 개의 악성 코드를 설치했다는데? 왜? 다음. 동의. 하나, 둘, 세개 빼고. 다음. 아, 더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나오면 어떡해! 마치다를 바로 누르면 안 됐었네. 어, 이런 식으로? 아, 교묘하네. 이게 뭐야? 미칠 것 같아! 도와줘! 이 사람이 보낸 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리얼 토너먼트라는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 게임의 로딩 속도가 매우 만족스럽지 않아서 몹시 짜증이 나서 키보드를 거의 부쉈습니다. 다행히도 네티즌들이 게임 로딩 속도 최적화적으로 추천해줬어요. 시도해보았더니 효과는 정말 좋았지만, 이 가속도구를 설치하면 컴퓨터에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번들로 묶여서 리얼 토너먼트를 플레이하는 것 외에는 컴퓨터로 아무것도 할때 렉이 걸리고 게임 로딩 렉보다 더 화가 납니다.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최종 라이선스. 무료 시스템 최적화 도구랑 최신 소식 빼고요. 모든 걸 의심해. 최신 영화 무료로 받아보세요, 이것도 꺼. 그리고 얘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마치다를 눌러도 상관이 없겠죠? 왜? 왜? 뭐가 있었던 거지? 계약에 동의합니다. 밑에까지 내려봐. 두개 취소하고. 설치하고, 무료로 하는 거 끄고, 어래? 똑같네? 다음. 상표, 지원 서비스,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저작권, 백업 사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얘까지도 괜찮음. 창이 이동도 안 되는데? 중간에 취소를 눌러볼까? 아니면 기다려봐. 아까처럼 또 나올 수도 있잖아. 취소. 아, 설치 취소. 취소. 라이트 비전 설치. 설치 취소. 라이트 버전 설치. 라이트 버전 설치. 처음에 로딩이 그냥 바로,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바로 설치해버리는 거였네? 삭제. 삭제.
안녕하세요. 저는 다테마 사무네이고, 저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 설치를 해결하는데 매우 능숙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아프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서 실명할 지경이에요. 의사를 만났는데 치료를 받고 나날이 회복되고 있으면 매우 기쁩니다. 소프트웨어를 추천했는데, 아니, 미친 불법 소프트웨어야? 뭐가 지저분한 프로그램이 같이 제공돼서 매우 불만이에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훈련 보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마법사는 나머지 설치 과정을 안내합니다. 자, 일단 라이선스 동의하고요. 사용자 정의 설치. 광고 차단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자동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이것도 취소. 그럼 얘랑 얘만 설치하면 되겠다. 라이트 버전이랑 그 광고 차단 도구 사용하지 마세요니까. 최신 소식도 필요 없어. 아니, 거의 그냥 국어인데? 언어 영역인데? 또 기다려봐. 혹시 모르잖아? 안 나오나? 헉! 다섯 개나 있었대! 뭐야! 취소. 다음. 동의. 사용자 정의 설치. 안과 서비스. 광고 차단 도구를 사용하지 마세요. 자동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브라우저 끄고. 라이트 버전도 필요가 없는 건가? 라이트 버전도 꺼야 하나? 광고를 차단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게그 악성 프로그램 아닐라나? 오잉? 광고 차단이 내 거에 깔려있는 그런 건가 보다. 라이트 설치. 라이트도 설치하면 안 되나 본데요? 바꿔봐. 최신 소식도 받지 마. 아, 라이트 버전도 악성 코드인가 봐. 라이트 버전도 필요가 없나 봐. 그럼 계약 동의하고. 사용자 정의 설치. 자동 설치를 중지하려면 취소하세요. 자동 설치를 안 깔려면 취소를 하세요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취소를 한다 이거잖아. 취소를 하세요가 이게 취소하세요라는 소리인가? 일단 기본 브라우저로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최신 소식 받으면 안 되고. 맞네. 취소하세요가 내가 취소하세요라고 선택을 하는 거였어. 사용자 정의 설치. 취소하세요. 거부하지 않으려는 설치 옵션을 선택 취소하세요. 아이씨. 아니, 너무 문과 게임인데, 이거? 좋아, 좋아. 어쨌든, 성공. 안녕하세요, 톰. 제 이름은 이도이고, 현재 새로운 글쓰기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글쓰기 시스템이 훌륭한 발명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발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작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좋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불행히도 몇 가지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텍스트 디자인 도구가 내 컴퓨터에 성가신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는 것 같아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난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LS 레터샵 CS5 소프트웨어 진입 지원 사용. 일단은 라이선스는 동의하고 폰트피디아 길잡이 설치. 설치 경로. 축하합니다. 레터샵 CS5를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대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조로울 리가 없는데? 소프트웨어 지원 사용. 이거 다음이 끝이었는데? 취소. 처음에 지원 사용을 써야 하는 건가? 축하합니다. 레포샵 CS5를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아닌데? 이 끄고 다음 이전에 어디 숨어 있는 거지? 밑에까지 다 내리면은 갑자기 뭐 체크하는 게 뜬다던지. 오잉? 취소. 취소. 좀 기다려볼까? 갑자기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 이대로 끝이라고? 진짜 구라제거기 돌리면 안 되나? 어딨지? 처음에 취소하면 안 되고. 폰트피디아 사용이 필요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있는 폰트로만 쓰면 될것 같은데. 그러네.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어. 폰트피디아는 아무리 봐도 그냥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고, 이 길잡이가 약간 유니티 허브 같은 그런 건가? 아닌데? 소프트웨어 지원. 이거는 다 똑같고. 여기도 딱히 없고. 오잉? 뭐지?
여기서 취소를 해야 되나? 소프트웨어 지원. 아, 이거다. 와, 엄청 조그맣게 흐리게 적혀 있었어. 레전드. 이렇게 레전드. 일단 삭제, 삭제. 도와주세요, 폼. 저는 카이퍼벨트 천체연구에 주력하는 천문학 연구자 명왕성입니다. 내 연구에 유용할 수 있는 CCSST라는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소프트웨어 설치 과정에서 수많은 악성 코드를 강제로 설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불합리한 일이에요. 톰 씨가 악성 코드 설치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첨부 파일 설치 프로그램을 첨부하였습니다. 좀 보는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900달러의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 완전 꽁꽁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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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완전 꼼꼼히 봐야겠다. 이 자식. 이제 흐린 것까지 다볼 거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하나씩 다 봐. 취소. 여기 설치되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보려면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고트허브. 고트허브. 오, 이래도 3개나 있어? 도구 설치를 준비 중입니다. 이거 취소하면 안 됐었고, 근데. 이대로 끝이 아닐 텐데. 그치?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에도 이제 더 안에 더가 더 있는 거야, 막. 더 많은 애 더가 막더 있고, 막. 엄청 많은 거지. 환영! 뭐야! 아, 여깄네! 끌려고 하니까 뜬다. 도와드렸습니다. 성공적으로 피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오! 100달러 더 주셨어. 대박. 몸통. 네 작은 속임수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계좌시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는지 봅시다. 톰은 신, 톰은 구세주, 톰은 메레어 종결자. 하, 톰. 당신은 정말 인기가 많군요. 최근에 많은 돈을 벌었나 보군요. 갑자기 인터넷 전체를 휩쓴 악성 설치 프로그램과 모든 악성 설치를 해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컴퓨터 전문가를 합치면 제 엉덩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삼총사 연합은 이미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터피. 다 해줬잖아. 아,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톰. 내 이름은 오디세우스이고 농장주입니다. 나는 농부지만 말을 이용해 밭을 갈고 소금을 비료로 뿌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미친 오디세우스라고 부릅니다. 난 전혀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땅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현재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농사에 필요한 종자와 비료를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편리합니다. 근데 최근 새 버전이 출시되어가지고 이전 버전이 중단됐어요. 새 버전 설치하는데 맨날 광고, 게임, 기타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해가지고 $1,000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봅시다. 오디세이 시드킹은 그리스 최대의 온라인 종자 및 비료 판매자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설치를 완료할 때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하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계약 동의 이거 다 끄고요. 이렇게 뜨는 거는 그냥 대부분 설치 취소되니까 일단은 고하고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새로운 선택. 이런 두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 해적 천국. 그만둬! 취소. 밑에까지 다 내려. 여기 있다. 중간에 뭐 있나 봐. 한계가 더 있을 텐데. 마치다. 나머지 한계가 어디 있지? 설치 종료. 또 어디에 숨어 있는가? 없지? 안 보이지? 어래? 없는데? 분명히 이런데 어딘가에 뭐가 있을 거야. 여기서 취소를 한다면? 아니 되고요. 요 처음부터 뭔가 있는 걸까? 어디인고? 여기까지는 확인. 다음 간 다음에 기다려볼까? 마침을 클릭하십시오. 오잉?
마침이 안 떠. 마치다. 일단 동의, 보조 설치 끄고. 그레이는 마침 눌러봤는데 안 되던데? 아예 꺼져버렸어. 내가 게임을 아예 꺼버렸어. 취소. 취소를 계속 눌러봐. 맨 처음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보조노어 빼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 없고, 뺄수 있는 거다 빼고, 다른 곳에 뭐 없고, 오잉? 요게 좀 은근 길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의심된다. 한 개만 하면 되는데. 설치 패키지는 정말 짜증납니다.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는 거지? 무슨 백신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지 않나? 아니, 시드킹이네. 트로이아벨리, 농업 지식 퀴즈, 농업 보조원, 이거 다 맞는 거겠죠? 여기 어딘가에 숨어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번 거는 파이가 좀 어렵네. 좋아. 좀 뇌가 빠지는 걸 틀어볼까? 자, 농업을 통해 부자가 되는 새로운 선택. 얘를 누르면 하나가 그냥 늘어나는 거겠지? 그렇지, 두 개죠?
요거. 어디 이거 숨어 있는 것 같아. 특히 이런 거안 먹혀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 또 어딘가에 뭔가 교묘하게 속여놨을 것 같아. 이거 먼저 해보자. 다른 사람 거거든? 아름다운 데스크탑 테마. 난이 계약에 동의합니다. 얘도 없나? 이렇게 쉽다고?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업그레이드해보세요. 멋지다. 얘도 한계가 있네?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읽기 삭제. 다시 덮다. 환경. 게임 재설정. 여깄다. 근데 뭔가 쟤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엄청 미세한 무언가. 오잉? 추워, 추워. 뭐야? 진짜 뭐지? 진짜 뭔지 모르겠네. 자,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설치하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아, 이 계약에 동의합니다를 누르면 안 되네.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나 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지 마세요! 사라졌다. 여러 번 해야지 되나 봐. 아,
좋아, 좋아! 톰, 당신은 속았어! 광고가 마음에 드시나요? 당신 수준은 그저 그럴 것 같습니다. 아, 3,000달러를 줘야지 그걸 없애준다고, 내 거를. 돈 없어. 예! 삭제. 너도 그렇다면? 여러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아마 또 그러면 설치되어 있습니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방금 했던 건데? 삭제. 이거, 오디세이. 얘가. 이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얘만 없으면? 여기서 기다려봐야 되나? 중간에 뭐가 있었을 텐데. 상표, 소프트웨어, 종류, 업그레이드. 엄마, 안 돼요. 지원 서비스 이건가? 근데 그러면 이게 다음이 안 눌려야 될 텐데? 그치? 여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좀 수상해. 뭔가 이제 슬슬 그 모든 게 의심되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없는 페이지를 그냥 놓는다고? 정말? 뭔가 바뀌는 게 있나? 뭔가 말장난일 것 같은데?
설치를 끝내려면 마침을 클릭하세요. 기다려봐. 뭔가 기다리면은 마치다라는 글씨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아니면 숨어있던 페이지가 나올 수도. 아닌가? 아닌가? 얘를 클릭하면 두 개가 설치될 텐데. 이거 봐, 두 개잖아, 이러면은. 다시. 아, 뭐야! 여러 번 했어야 됐네. 아. 이게 어떨 땐 뜨고, 어떨 땐안 나오네? 이유가 뭐지? 다 했다. 다이차야니. 어때? 톰, 당신은 속았어. 아니, 오디세우스, 왜 나한테 돈안 줘? 오디세우스! 돈준 건가? 더 해야 되나? 오차차. 그렇지. 자, 마치다. 연계약 선코드가 설치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러면 문자가 와야 되죠? 는 이거를 지불을 해야만 되는 건가 보다. 일단 지불하지 말아보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츌리이고 사서음 관리자입니다. 최근 도서관에 있던 많은 책이 이유 없이 분실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책을 다시 세워보고 싶고, 그런데 향후 관리를 위해 전자아카이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곳은 큰 프로젝트입니다. 도서 목록 관리가 매우 어려운데 전자아카이브를 만들려고 준비할 때 다운로드한 도서관 관리 소프트웨어에 악성 소프트웨어가 많이 번들로 설치되어 있어서 도서관 컴퓨터가 매우 멈춰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작업을 계속하세요. 앨리스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둘다 끄고 쭉 봐. 권리보유 상표 업그레이드 버전. 일단 안 누르면 진행이 안 되니까 진행 퍼펫마스터 끄고 분명히 악성 코드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일단 여러 번 한번 해봅시다. 시스템 취약점 확인. 아, 여기 있네.
끝났어. 이거 끄고 취소 누르면 여기 나와요. 근데 라이트 버전 설치를 해야 하면 되나 보다. 광고가 없는 버전이 라이트 버전인가 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악성 코드가 설치되기 전에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도서도둑도 잡았습니다. 뒷모습은 봤단 말이에요. 근처 숲에 사는 오랜 지인이에요. 도둑은 언제나 도둑일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 두 개는 내리고. 이거 돈을 꼭 갚아야 되나? 여기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톰. 저게 설마 돈인가? 근데 저걸 꺼야지 악성 코드가 하나가 없어지던데. 장난이라는 건가? 맞는 것 같아. 지불해볼까요? 톰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내 이름은 다카르이고 직업은 뭐 알겠습니다. 나는 바다를 사랑하고 완전한 바다 팬입니다. 항상 물속으로 잠수할 수 있는 배를 만들겠다고 결심해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선체가 밀봉되어 바닷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한 물을 펌핑하고 방출하여 자체 무게를 변경하고 바다에 자유롭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 너무 좋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들 건데 잠수함 설계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했대. 근데 뭔가 너무 많은가 봐. 악성 프로그램 같은 게. 취소. 취소. 링컨 아일랜드 카피디아. 됐다. 다양한 민박 및 군용 선박, 소형 보트를 포함한 가장 포괄적인 선박 백과사전 지식은 물론 풍부한 수로 및 항해 지식을 참고할 수 있는 링컨 섬 선박 백과사전을 설치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다음. 자, 꼼꼼히 한번 봅시다. 스토리지 관리부유. 표 임대 업그레이드 백업 사본 일단 동의 소프트웨어 경로 설치 최대 규모의 항해 포럼. 다섯 개나 있다는 건 뭔가 상호작용을 할 만한 게 있다는 건데? 취소! 취소!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바꿀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다음 소프트웨어 제품이 업그레이드로 표시된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일단 동의를 해야만 넘어가니까 일단 동의. 다시 내려가 봐.
이대로 가면 끝인데? 종료. 멈춰! 동의? 여기서 뭐가 있을 텐데, 그쵸? 되나? 최대 규모의 항해 포럼. 아니, 여기서 다섯 개가 어디 있었다는 거지? 엄청 꼼꼼하게 봐야 된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정말 전문적입니다. 이게 게임이니까 여러 번 해도 이게 되는 거지. 와, 아찔하다, 아찔해. 그니까, 야, 아찔하다, 아찔해. 정말 죄송해요. 내 이름은 터피예요. 얼마 전 저는 당신이 이 악성 코드 폭풍의 시작자라고 의심해서 악성 이메일을 보냈어요. 오디세우스가 서명한 이메일로 내가 보낸 거고 광고 플러그인을 이식했습니다. 나도 너에게서 3,000달러 갈취했어요. 네가 힘들게 번 돈이었어. 후회해요. 며칠 전 나는 파티에 참석했는데 크롬이라는 소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이 악성 코드 폭풍이 발생한 혼란이 언제 발생했는지 말해줬어요. 당신은 모든 일의 주무자가 아니라 숙련된 번들링 방지 설치 마스터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아, 너도 당했니? 그래, 반성했다면 다행이다. 진짜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추가 옵션. 이 자식. 단품. 속보를 모두 소닉워에 대해서 만나보세요. 꼼꼼히 봐, 다 봐, 더 봐. 개가 더 있거든요? 자, 추가 옵션. 설치장 이동 안 돼.
어디 보자. 경로 설치 다 했고. 저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설치할 때. 오른쪽 아래 내려가는 거 보니까 뭔가 쎄해. 왜 내려갈까, 왜? 어디 있을까? 이렇게 끄면 안 되나? 엄청 꼼꼼하게 한번 봐봅시다. 우클릭 라이트 버전을 설치하세요. 와, 우클릭이었어. 다 했다. 저는 궁전에서 칼을 든 경비원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적이 궁전에 퍼돌아갔습니다. 폐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고, 당신이 자유롭게 궁전에 드나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언제든지 궁전에 와서 저를 만나러 오세요. 저는 노란색 모자와 보라색 수를 단 경비원입니다. 오케이. 크롬이라는 소녀가 대신 인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설치했고.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 이름은 란란루고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란란루? 패스트푸드점 운영에 소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지금은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주로 파는 패스트푸드점을 오픈하게 됐어요. 패스트푸드점의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고 곧 많은 지점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커지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됩니다. 의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엉망으로 했는데 이번에 직접 디자인하고 싶어요. 근데 의류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다시 다운로드했을 때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악성 코드가 너무 많았다. 살짝 조심히 조심히. 자, 처음에는 뭐가 없고요.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또 클릭이나 이런 거 없고, 탭 클릭도 없고요. 취소 눌렀을 때 되는 것도 없고요. 오래?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네? 그래, 여섯 개나 있대. 어디 있는가? 아하! 이전에! 이곳이구만! 이 자식! 활성화 안 시켜놓고! 이전에 누르니까 있었어. 맙소사. 이 자식! 야호! 이전 단계에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
좋아요. 삭제합시다. 진정 나 사랑에 빠졌어. 안녕하세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어 골치가 아파요. 흠. 이런 걸 이렇게 했지만 이런 거는 당신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빗머리의 스코틀랜드 소녀인데 이웃이었습니다. 뭐. 사랑이 36가지 전략. 사랑이 리모컨을 굳게 잡아라. 설치 종료. 오. 연서? 방금 파란 색깔 떴었는데? 뭐야? 이 자식. 마치다. 굿! 다행이다. 한 번에 했다. 이메일 로딩 무료입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오, 그래. 축하한다, 축하한다. 톰씨, 제 생각엔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 선물을 준비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어요. 소녀가 당신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뭐야, 이거. 장난을 많이 치는구만. 톰,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은 그 시대에 잘 해냈고 명성가부를 모두 얻은 것 같습니다. 곧 충분한 돈을 벌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허허. 얼마 전 행정부는 어긋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적응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공간 해석에 의한 시공간 변화가 너무 심각해. 원래 시공간 논리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웅에게 신뢰의 변기. 닉네임이 좀 약간 약간 지원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름이 좀 그런데요? 내 이름은 게이브이고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하버드를 중퇴하고 유명 회사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가 1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갖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나의 정체성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이 만든 세상이고 그 사람이 심심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게임으로 만든 것입니다. 심심해서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는 정말 지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헉. 기브 원, 투, 앤 포. 티치 포 키즈. 이거. 그렇지. 이거 옵션으로 되어 있더라. 원래 이거 문서였거든. 일단 다 눌러봐. 뭐 세한데?
여기요, 나는 그 옵션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뭐야? 메시지를 어떻게 보낸 거지? 지금 더 많은 유아 교육 과정을 수강하세요. 취소.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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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연습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순조롭게 셀 수 있게 됐어요. 하나, 둘, 뭐 그렇죠. 근데 여기에조차도 3이 없어. 오, 야, 3 여기 있다! 근데 3,000달러를 주셨네요. 어떻게 세셨지? 안녕하세요, 톰씨. 제 이름은 후지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한 캐릭터에 대해 생각해왔습니다. 고양이. 그의 몸은 파란색이고 그의 입과 배는 흰색입니다. 한 쌍의 둥근 눈과 몇 쌍의 수염을 가지고 있으며 어? 도라에몽? 도라에몽 아니야? 도라에몽처럼 할 거면 갑자기 어느 곳에서 뿅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아무것도 없지? 이거 뭐야? 와, 여기 밑에 있었어. 여기, 여기, 여기. 저 게열받네? 와, 진짜 꼼꼼히 봐야겠다. 악랄하다, 진짜 악랄해. 예! 제가 만든 고양이는 타임머신을 운전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줄 보상이 첨부되어 있어요. 아마 당신도 시간여행에 사용할 거예요. 하하, 농담이에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 시대에 타임머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다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 BBA 뉴스 오늘의 익스프레스.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개시자인 뭐 이 사람은 ungrateful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여 소프트웨어 설치 중 악의적인 번들링으로 인한 전 세계 대중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시자와 생산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응망덕한 마음으로 미디어를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실무자들에게 악의적인 번들링 설치에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고 관심을 끌었고요. 한 달 동안 조사했는데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유도했고 매우 나쁨으로 판단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매우 짜증난다고도 답했어요.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톰. 나는 미스터 빔이고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레오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것은 똥입니다. 삼각법 시험을 봤는데 종이가 잘못 나왔네요. 신부님의 말씀이 너무 지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황색 창문에 자물쇠가 용접되어 있는 차와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차를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친환경 차가 눈에 가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리뷰를 보고 싶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전에 매력적인 번들 설치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 자, 꼼꼼히 봅시다. 이거 누르니까 갑자기 새 창이 떴어. 이거 뭐야?
와! 이 자식, 지금 숨겨놓은 거 봐. 독하다, 독해. 굿! 당신 말이 맞습니다. 실제 설치 마법사를 숨겼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휴, 나는 녹색 자동차를 살수 있을 겁니다. 아유, 멀려, 멀려. 이 그래픽 회사는 방귀 뀌는 원숭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랫동안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톰 씨. 귀하는 이러한 전구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 맞서 싸우는 선구자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설치 제거를 못했고 도움 요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봅시다. 일단 다 클릭을 해봐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마. 아니,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 꼼꼼히 봐야 돼. 업그레이드 하나 이상의 컴퓨터. 지금 잘렸잖아, 이거. 이거 계약서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절대 의심해. 절대 의심해. 좋은걸? 한계가 없대. 한계가 어디 있었을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여. 권리 보유. 상표. 소프트웨어 전송, 종료, 업그레이드. 비활성화할 수 있음. 이거 뭐지? 안 돼.
생각해, 왜 잘못됐을까? 한번 꺼봐. 일단 이거 세 개는 빼는 게 맞고. 윙? 받은 편지야. 근데 이 편지도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일단 한 번만 다시 그대로 해보자. 일단 이거까지는 빼고, 그다음에 기승전 클리커 게임이 돼버렸는데? 뭔가 얘좀 위치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왼쪽으로 쏠린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건가? 뭐지? 아, 뭐지? 아니요. 뭐가 문제지? 근데 얘 이거 계약은 다 이미 다 봤어. 어디 막 희미한 거뭐 X자 표시 같은 거안 보이죠? 검색 클릭 안 돼. 기다려볼까? 뭐 바뀌나? 아, 이거. 이상의 컴퓨터.
아니, 말이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하나 이상의 컴퓨터에서 멈춘다고? 전자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건가? 누르는 게 하나도 안 돼. 이게 무슨 의미지? 최신 드라이버 버전. 혹시 이게 드라이버가 최신이 아닌가? 1도 하나네? 뭐야? 게임 도우미 경쟁 부스터, 씨. 뭔데? 갑자기 왜? 화면 왜? 화면 왜 끊기는데? 악성 코드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끊는 건가? 어디 있나 봐봐. 지금 얘는 내가 껐는데. 불안한데. 하나 이상의 컴퓨터. 진짜 어쩐지 사이가 겁나 멀더라. 아, 진짜 이거 숨겨놓은 거 봐라. 아니, 겁나 악질적이네. 아, 진짜 겁나 악질이네. 마치다. 예! 유회사는 정말 미쳤어요! 실제로 구독 이메일이 실제 드라이버를 숨겼습니다! 아, 진짜 나쁘다. 그는 리누스라는 놈은 전혀 무리한 놈입니다. 중상 모략밖에 할수 없습니다. 처음에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많은 평가를 갖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화를 나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격이 좋다는 이유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 원숭이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뭐라는 거야? 이러면 끝인 건가? 어, 있다! 나는 토끼인데 거북이와의 경주에서 졌습니다. 거북이는 내가 오만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북이가 나한테 이걸 추천했습니다. 토끼. 처음에 뭐 설치하는 거지? 설치 마법사 초기화 중. 인내심 캠프 훈련 소프트웨어입니다.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효과만 있으면 실제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이거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인내심이라고 했으니까 뭘 기다리면 나오나? 와인 판매에 주목하세요. 괜히 인내훈련 캠프 아니지 않을까? 기다려봐. 혹시 몰라.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잠깐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뭘 모르는 걸까? 나는 토끼이다. 오잉? 나머지는 다 그대로고. 뭐야? 왜? 기다려서 그런 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라이트 버전 설치. 난 당신을 충분히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가 맞아? 표정 봐.
이거 잘못 고르면 진짜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마치다. 오, 굿. 당궁. 당근 많이 팔았어. 모두 널 위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토끼입니다. 귀여워. 너 언제 다 모으냐? 다음 메일 언제 오죠? 내일 또 언제 오죠? 겠는데? 뭐야? 왔다. 안녕하세요, 톰. 나를 기억하나요? 저는 노먼이에요. 얼마 전 게임 가속기 설치 중 번들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가속기는 훌륭합니다. 게임 로딩이 지연되어 키보드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에 게임을 첨부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Fairy Maze. Easy.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스페이스바. 있나봐. 자, 노래를 끄고. 이 왼쪽은 다 막혀 있었고. 막혀있고 탈출! 노말 설마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어디로 가야 되지? 동전을 다 찾아야 되나? 엄청 넓어.
이걸 하면 뭐가 다른 거지? 동전 놓는 게 안 간 곳이 어딘지를 표시하기 위함인가? 노잼.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났습니까? 귀국 비용을 충분히 저축하기 전에 1999년 악성 코드 붐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너 빼고 내 주변 모두가 파산한 게 안타까워요. 시간 여행사에 연락해봤는데 왕복 여행비를 면제주지 않더군요. 나 역시 과거에 갇힌 불쌍한 당신에게 대중의 관심이 쏠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론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 노력이 통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에 괜찮은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나요? 시간의 법칙이 위배되지 않으면 그날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의 가격을 생각해보세요. 제 돈으로 어떻게 그 정도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저는 당신이 도와준 빵집 견습생 장발장입니다. 당신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석질. 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우리는 컴퓨터 도움말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연락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어요. 당신이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아, 사람들이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준다. 톰씨,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직접 와야 할 것 같아요. 높은 연봉을 받는 컴퓨터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폐하께 추천했고, 폐하께서는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구관 폐하께서는 당신을 매우 존경하시며, 당신이 궁궐에 오셔서 일하시면 폐하께서 매우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한달 뒤에 해야 한다고? 컴퓨터 전문가라도 시간 조작을 모른다면 정말 한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뭐, 바꿔드려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 진짜 바꿔와야 되나? 근데 그러면 게임을 껐다 켜야 될 텐데. 잠시만요. 자, 조작을 해봅시다. 날짜 및 시간 변경.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시간 켜기, 이거 끄고. 변경. 9월. 변경. 됐군. 자, 다시. 시간 변경. 저는 커피입니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를 대신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크로미 씨는 한달 전에 우리 모두에게 연락해서 당신은 미래에서 온 여행자이고 당신의 돈을 모두 도난당했기 때문에 미래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시간 여행의 아라비안 나이트를 믿지 않습니다만 그 부자나 유명한 사람들, 즉 루돈빈 어쩌고저쩌고저쩌고의 말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이 세상 정말 미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았고 물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고 그 부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드뷔시 달빛? 게이브가 우리한테 돈 제일 많이 줬대. 부자라고 했었으니까. 30만 달러. 지불됩니다. 뭐야? 엥? 당신은 미래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오랜 친구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큰 파티를 열었고 당신은 스스로 나팔을 불고 취했습니다. 뭐야? 메레어야?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행 경험이 조금씩 주목을 받았고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연예인이 됐어요.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일지 모른다. 가운데 왜 이렇게 범위가 넓지? 숨어 있는 거 아니야? 모든 것. 에? 돌아온 걸 환영해요. 당신은 뭐 못했어요. 나한테 말했어야 했어요. 못쓰게 하다. 당신 어젯밤에 나를 거의 파산시킬 뻔했어요. 술 취해 엉망이었고 집에 데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시공간 혼동 속에서 20세기 말로 여행을 떠나 전설적인 여행을 경험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관심이 있어요. 인터뷰해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때 게재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일푼처럼 보입니다. 드뷔시의 다른 사람을 놀리는 기술을 아직 배울 수 없습니다. 이번 폭풍 이후에 나는 시간의 적당히 몇몇 사람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습니다. 크롬이네요? 해적단의 작전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므로 그들은 당신에게서 상당한 금액을 빌렸다. 앞으로 빌린 돈을 모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진심이길 바랍니다. 크로미. 안녕하세요. 나는 게임의 저자입니다. 게임의 체험판을 플레이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이것은 토미 이야기 끝입니다. 미래로 돌아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의 적단은 그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고 큰 감사 선물도 첨부했어요. 이제 톰은 1999년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끔씩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갑니다. 그는 이곳에 대해 매우 행복해합니다. 세상은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린 재산을 반환했으며 그에 대한 견해를 바꿨습니다. 불만을 품고 있지만 그들 행동에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잉.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네요. 재밌었습니다!
엔딩인가봐요. 띠용. 재미있었습니다.